탑 금요 GSMC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샤론 로즈 마스터 노아은입니다. 네, 저희 애터미에서 GSMC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각자 뭐 팀장 뭐 판매사 분들께서 서포터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이 GSMC 학습 노트에 나와 있는 성공의 8단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잘 이렇게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요번에 저희 분당 탑에서 정말 로얄급 강사님들을 모시고, 네, 성공의 8단계 학습 노트에 대해서 나눠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네, 저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래서 요번에 정말 애터미에서 그 GSMC 학습 노트를 살펴보시면 너무나 잘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센터에서 함께 이것들을 부족한 부분들, 우리가 필드에서 뛸때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우리 정말 성공자 분들께서 채워주시면서 함께 강의를 해서 나갈 예정이니까요. 이번 6월에는 성공의 8단계를 2주, 2단계씩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7월부터는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GSMC 4기에 걸맞춰서 그 프로그램들이 또한 계속 연계되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꼭 센터 오셔서 함께 스폰서 파트너 함께 그 GSMC 학습 노트를 과제도 하시면서 정말 사업에 많은 도움 받으시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6월부터는 정말 로열급 이상의 강사님들을 모셨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정말 우리 분당 탑센터의 터줏대감이시죠. 네, 연봉 4억 이상의 크라운 클럽에 입성해 계신 변인성 단장님을 모시고 오늘 첫 번째 주제, 꿈과 목표, 결단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인성 단장님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크라마스터 변희재입니다. 예. 코로나 이후로 첫 C10 강의를 센터에서 진행하기로 했고, 또 본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세일즈 마스터를 주제로 해서 우리 여러분들 사업에 큰 도움이 되시라고 또이 프로그램 만들어서 직접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 나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 우리 전부 다그 살아온 가정들이 다 있죠, 그죠? 근데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꿈을 갖고 제대로 펼쳐본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일하기 바빴고. 오로지 그냥 평생 그냥 일만 하고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그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진짜 가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런 거를 내가 마음껏 할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 역시도 꿈은 가지고 살았지만 그 꿈을 저는 이루었어요. 애팀에 와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니까. 저는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거 보다가 저는 제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죠. 젊었을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꿈이 뭐냐 그러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내 꿈이야.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야? 그죠? 아무 데나 가서 누울 수 있고, 그죠? 아무 데나 내가 갈수 있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앉고 싶은데 앉고, 눕고 싶은데 눕고, 가고 싶은데 가고, 가는 게내 꿈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산에도 다니고, 낚시도 하러 다니고, 여행하면서 다. 근데 거기에 부작용이 뭐예요? 집에서 왜 가냐? 돈 벌어야지, 어째야지? 예? 가족과 같이 여행해야지, 뭐 해야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죠, 그죠? 그 얘기가 어깨에 하려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된다. 충분히 집에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만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걸살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45세 되면 나는 일 안 하고 살겠다. 이걸 항상 머릿속에 넣고 살았어요. 근데 45세에 제가 일 안 하고 살았나요? 아니죠. 내가 아마 애터미를 안 만났더라면 지금의 나의 시간의 자유, 돈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는 못하고 살 거예요. 그죠? 근데 다행히도 45세 때 그때 애터미를 만나가지고 이제 55세 이후로는 마음껏 자유롭게 살죠.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그것들을 10년이 늦어졌죠. 10년이. 근데 그걸 내가 내 나름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다 쓸 수 있고 시간 다 쓸 수 있고 돈도 다 마음 놓고 그냥 매달 그냥 알아서 그냥 쓰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다행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애터미를 만나서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이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딱 정해졌어요. 성공의 8단계대로 A화를 실천하는 게 우리 사업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성공의 8단계를 순서대로 잘 해봐야 되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나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처럼 내가 복제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근데 복제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성공의 8단계대로 나와 있는 대로 그거는 누구나 자기한테 맞게끔 실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복제를 할 수 있는 거를 복제를 해 줘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것처럼 복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나를 복제하려고 그러면은 뭐 제품 전달 제대로 안 되고 그죠? 남한테 말하는 것이 원창고 뭐 조리 있게 잘 못 풀고 이것만 이제 잘 안 되는 것만 계속 복제가 돼야 돼. 그죠? 근데 시스템 속에서 사업이 흘러가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작용 그걸 갖다 써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로 그대로 실천하면 될 것을. 그죠? 그래서 나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을 복제해서 그 시스템대로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된다. 에? 그래서 그 첫 단계가 뭐냐 그러면 첫 단계가 꿈과 목표예요. 왜 첫 단계가 꿈과 목표가 정해져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그걸 이 1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사업이 상당히 늦어져요. 그리고 금방 지쳐지고 안 하게 되고 또 했다 안 했다 어떤 때는 열정 받아가 하고 어떤 때는 열정 떨어져 가지고 그냥 잠수 타고 또다시 시간이 흘러서 또다시 열정이 붙어서 또 하게 되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꿈이 명확하고 그 꿈을 내가 이루어야겠다고 딱 하면 목표를 세워지고 그 목표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이승영 박사님의 자기 암시 강의를 듣고 참 누워서 참 많이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 강의를 듣고 그 강의 내용이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 속에 들어있고 또 시크릿 속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 강의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그러면 저 충중가 뭐 어디 가시면 돌할매 신이 있어요. 돌할매 신이. 그 돌할매가 그렇게 용화돼요. 엄청나게 용화돼. 근데 그 돌할매가 사람이 아니고 돌이에요. 어디 절벽 밑에 있는데 실제로 있어요. 그게 실제로 그 돌할매가 아주 신통방통하대요.
근데 그 돌을 아무나 들 수가 없대요. 근데 그 돌이 들리면 자기 꿈이 이루어지고 그 돌이 안 들리면 안 이루어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돌이 들린대요. 예. 신기하죠. 예. 근데 이게 내가 조금이라도 부정이 있거나 예. 또 설마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 그 돌이 들리지가 않아요. 예. 희한하죠. 예. 그래서 모든 일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마음먹기에 이것이 작용을 한다. 그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먹고 있으면 그죠? 그 무거운 돌이 내가 든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게 이제 원체 신통방통 해가지고 취재진에서도 그걸 다 취재를 했어요. 그 밑에 누군가가 뭔가 작동을 시켜서 들어올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근데 그 TV에서도 봤어요, 그거를. 예. 그 무슨 특종 이래가지고 그 프로그램에서 나왔다니까. 그 돌 한 매가.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그냥 돌 하나가 탁 나와있지. 그래서 그게 소원을 빌고 그 소원이 내 마음 속에 깊이, 내 머릿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 돌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석세스 세미나 가면 반드시 뭐를 해요? 인생 시나리오,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꿈을 작성하고 또 많은 걸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그거를 처음에 썼을 때는 정말 안 써요.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많고 내 삶을 계속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석세스 끝나면 반드시 석세스에 가시면 그 인생 시나리오 그걸 주죠. 그걸 주면 그걸 반드시 기록하고 거기에다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사업에 큰 도움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인생 시나리오에서는 큰 틀만 가지고 있어요. 큰 틀만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이 노트를 전부 다 지참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지참하고 지참 앞으로 다음부터는 지참 다 하고 오세요. 아셨죠? 이 노트에 보시면 이 안에 꿈과 목표에 대해서 저보다가 더 잘 써놨어요. 네? 왜 해야 되는지, 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 네?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보시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꿈을 꾸어야 되는데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루 종일 생각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애터미에서 내가 부자로 살 건데 내가 어떤 삶을 살 건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러면 애터미에서 뭘 벌어요? 애터미에서 뭘 벌어? 돈 벌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 작성할 때 꿈과 목표, 아니 꿈을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 뭐 좋은 차, 좋은 집, 언제, 어떻게 이런 걸 다 기록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제 애터미에서 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벌어서 내가 어떻게 나한테 쓸 건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적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노트에다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갖고 다니는 노트에다가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할 내가 부자로 사는데 도대체 나한테 비용이 얼마나 들까 나한테 비용이 얼마나 들까 내가
성공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겠다라고 여기 와서 그죠? 그냥 5천만 원 번데. 그냥 5천만 원 번데. 그게 그냥 벌려요? 자, 5천만 원 번다 그러면 이거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써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예. 내가 벤츠 560 타고 다니는데 도대체 이 벤츠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까? 내가 한 달에 오차 있는 비용이 얼마까? 그죠? 내가 움직이면서 뭐 여행하면서 뭐 하면서 하는 그 비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그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내 짝꿍이죠. 우리 신랑이 있어야 된다든가. 예. 또 우리 마누라가 써야 된다든가 이런 비용을 여러분들이 써봐야 돼요. 근데 많이 주면 돼요? 안 돼요? 많이 주면 돼요? 안 돼요? 에? 아니 남자들은 많이 주면 안 된다 그랬어. 회장님이 남자들은 많이 주면 안 된다 그랬어. 그죠? 예. 뭐 차 사주고 뭐하고 하면 그죠? 여자분 같으면 내 기사 해야 되니까 그죠? 예. 여기에 비용이 얼마 드는지 예. 뭐 한 500만 원 주면 되겠다 그죠? 나는 얼마 들어갈까? 나는 나는 이거 갖고 모자라 나는 이거 갖고 모자라요 예.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예요? 자녀. 예, 이거는 남편. 예, 자녀. 이 자녀들한테 얼마가 들어갈까? 제가 이거를 작성을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뭐 자녀들한테 막 500만 원씩 주고 그래. 예? 애들 그냥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살라고 하는 것 같아. 그건 아니고, 특히 자녀들한테는 자기 버는 비용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만 지출을 해줘야 되는데 막 여기에다가 막 둘이 있잖아 거의 그죠? 그럼 막 500만 원씩 이렇게 막 주고 있어. 제가 이거 많이 작성시켜봤어요. 그 발표하기도 하고 막 해봤는데 거의 보면 여기에 비용을 너무 많이 지출하고 있더라고. 예?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예. 가족, 부모 없으면 형제, 그죠? 예. 여기에도 지출을 얼마나 쓸까? 그러니까 용돈 주지 말고 회장님이 생활비를 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엄마가 생활비가 얼마 있으면 될까? 얼마 있으면 될까? 요즘은 우리 어머니 시골 가면은 어머니한테 돈을 안 줘요. 주면 5만 원, 10만 원 정도만 주고 오고 나머지 지출은 따로 이제 지출할 거 있으면 직접 지출을 해 주든가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지난번에 뭐 한 번씩 하면 뭐 50만 원도 주고 오고 뭐 필요하면은 뭐 100만 원 주고 왔는데 아 이제는 기억이 없어가 돈을 어디다 놨는지도 몰라. 그래갖고 하루는 집을 다 뒤져봤는데 뭐 장판 밑에 이불 밑에 뭐 몇만 원씩 다 있는 거야. 에? 그래서 돈을 어디다 놨는지도 몰라. 그래서 안 주기로 하고 그렇게 해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다섯 번째는 봉사. 그죠? 네, 봉사. 여섯 번째는 기부. 이렇게 네.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애터미에서 성공자가 되었을 때 이렇게 내가 지출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얼마씩 지출할 건지 여기에는 투자 안 되고요. 저축도 안 돼. 오로지 요거는 다 지출이에요. 예. 그래서 반드시
반드시 작성을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작성을 다 해보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게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목표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세워야 돼요? 이걸 언제까지 만들 수 있는지 내가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근데 목표를 세우라 그러니까 거의 보면 그냥 1억 벌겠다. 네. 너무 멀리 가 있죠, 그죠? 아니면 내가 5천만 원 벌겠다. 네. 자, 여러분들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 목표를 달려갈 수 있는 있는 게 우리는 팀워크로 만들어서 직급이라는 것을 같이 도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빨라져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목표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내가 세미를 만드는데 일단 목표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월 1000만 원을 버는 목표하고 이게 쭉 이어지게끔 만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이 목표를 안 세우고 그러면 이 첫 번째 단계는 되게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죠? 그 다음 단계가 뭐야? 판매사. 네. 이렇게 목표를 세웠어요. 여기는 월 100만 원이고 여기는 월 200만 원이야. 그러면 여기까지 누가 얼마만큼 빨리 달려오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는 숨도 안 쉬고 그냥 와야 되는 거야. 숨도 안 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 가까이 있는 목표부터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기 단계에는 세일즈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세일즈를 해야 돼요. 세일즈 아닌 세일즈를 해야 돼요. 그건 제품 전달하고 회원 등록시키고 그죠? 이거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도 그런 얘기 했죠. 세일즈를 많이 하다 보면 사업자는 자동으로 생긴다. 이런 얘기 했죠. 원데이에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봐요. 자, 이거를 세우고 나면 꿈과 목표를 세우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머릿속에 딱 넣고 그 머릿속에 그것이 작동하게 만들려면 언제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언제 해야 되냐. 그 생각을 언제 해야 되냐고. 네? 이 목표가, 이 삶이, 그죠? 그 다음 이 목표가 작동하는 시간이 있어요. 작동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나 안 해봤죠? 저는 정말 이걸 많이 했어요.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이거를 정하고 목표를 정해놓고 이거를 작동시키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감이 넘치고 막 눈빛이 바짝바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이 목표와 꿈과 목표가 여러분들 잠재의식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자기 전에 말로서 반드시 해야 돼. 말로서. 소리 나게 해야 돼. 소리 나게. 그걸 왜 하냐. 네. 누가 있든지 관계없이 뭐야? 반드시 그걸 말로서 하고 자야 돼요. 네. 처음에 하시면 되게 쑥스럽고요. 이상하고요. 또 어떤 파트너는 자고 일어나서 나왔다가 물 먹고 어머 내가 그거 안 했네 다시 가서 앉아서 다시 하고 다시 나오고 이런 적도 있어요. 네. 이런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네. 잠자기 전에 그걸 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걸 말로 뱉고 내가 듣고 자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잠 속에서 계속 내가 이어져 있대요. 다 책에 나온 얘기예요. 네.
꿈꾸는 다락방 책에 보시면 이 내용이 다 나와요. 아니면 시크릿 동영상을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누가 실천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부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예, 백만 장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했어. 근데 그게 이제 시크릿 책에 다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걸 해보지 않고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들이 꿈과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자기 전에 내가 반드시 말로 하고, 그죠? 예.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가 그 뭐라 그래? 예. 디 이꼴 뭐 VD? R 이꼴 뭐 VD 한다 그러죠. 예. 아, 기억이 안 났어. 예. 근데 그거를 내가 실천한다 안 한다? 나는 실천했어요. 예? 그리고 잠자고 일어나서 똑같이 해야 돼요. 자기 전에 일어나서 반드시 내가 꿈과 목표를 말로 외치고 일어나셔야 되고, 예. 일어나서 그 침대에 걸터 앉아서 하시면 돼요. 잠자로 들어가기 전에 침대에 걸터 앉아서 얘기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아침에 나오면서, 우리 아침에 그걸 다 보고 나와야 안 나와요? 예?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입어요. 사람들은. 그죠? 예,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입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이 화장 이런 거 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자기 모습 보는 건 하루에 몇 번이 안 된대요. 이해 가시죠? 근데 남들은 뭐야? 내 얼굴을 참 많이 본대요. 그럼 내 취향에 맞추지 말고 남들 취향에 맞춰서, 그죠? 대중화 될 수 있는 이런 걸 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것도 말이 되게 일리가 있죠. 나는 하루에 나를 보는 거는 화장실 가서 나올 때 보고, 그죠? 아침에 출근할 때 내 얼굴 보고, 화장할 때 내 얼굴 보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색깔이라든가 이런 건 유행을 따라서 자기가 올해는 어떤 트렌드로 뭐 이렇게 간다. 내가 거기에 맞춰서 쫓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나올 때 반드시 또 얘기를 하고 나와야 돼. 예. 반드시 얘기를 하고 나와야 돼.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많이 생긴다. 예? 오늘도 좋은 사람이 나한테 몰려온다. 오늘도 누군가가 나에게 10만 포인트 해모임 4박스 주문할 거다. 그러고 나와봐요. 세미나장 앉아서 주문 나와. 저 경험 무진장이 많이 했거든요. 내가 나한테 뭔가를 주문하고 또 나한테 힘을 주게끔. 변인생 화이팅! 네. 오늘도 화이팅! 야, 변인생이 멋있다. 저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네. 매일 밤마야 내 목표, 나는 3년을 내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고 정말 내 머릿속에 반드시 내가 내 목표를 이루겠다 이거를 정말 많이 외쳤어요. 정말 많이 외쳤어요. 정말 가슴 뛸 정도로 내가 외쳤다고요. 그게 2003년 맞죠? 2003년에 제가 2016년도 12월 1회차에 본부장 가겠다. 이거를 어디다 적었냐면 핸드폰에다 적었어요. 핸드폰에다 적었다니까. 그 핸드폰에 탁 열면 그 글자가 2016년 12월 1회차 본부장 하고 그 핸드폰에 계속 줄이 왔다 갔다 했어요. 딱 보면은 그 글자가 계속 나한테 상기시키는 거예요. 근데 했다 안 했다? 2016년이구나. 2013년인가? 헷갈려 죽겠네.
아무튼 3년을 그걸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외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 누군가가 뭔가 와요. 뭔가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석처럼 나한테 달라붙게끔 내가 강력하게 꿈을 꾸고 그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나에게 외치고, 그죠? 그렇게 다니면 한 3개월 정도 하시면 이제 매일 그 꿈속에서 사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 가벼운 발걸음이라 그럴까? 그죠? 예, 출근해도 무겁지 않고 하루가 무겁지 않은. 왜? 내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뭐야? 항상 그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밥 사물 돈 한 푼도 없는데 항상 부자였다니까. 항상 부자였다니까. 나 어려워, 가난해, 힘들어? 이 생각이 들질 않았다니까. 왜? 내가 5천만 원 1억 벌 사람이니까. 내가 5천만 원에 내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여기 왔으니까. 예.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나의 꿈과 나의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놓고 그거를 매일 나한테 내 잠재의식 속에 들어올 수 있거든. 그게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게 모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실천하시고 해보시기 바랄게요. 아이고. 자, 이번에는 넘어갈게요. 앞에 꿈과 목표, 꿈을 다시 갖는다.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 앞장에는 회장님이 글을 써놓으셨는데 왜 이 꿈과 목표를 제대로 세워야 되는지도 이 책 안에 다 있어요. 저보다가 더 상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가시기 바랄게요. 요 내용이죠. 넘어갈게요. 반드시 읽어보세요. 다음 분부터는 와서 이게 다 한 사람씩 읽어가면서 하도록 이렇게 해야겠죠. 할 게 있는데. 자, 지금부터 생각 좀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를 가져와야 된다니까. 예? 예. 당신의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요? 아, 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나와. 바람 때문에 그러구만. 네. 몇 점? 한 점씩 몇 점? 에? 2점. 우와. 나 1점이었는데. 예. 네. 우리 사장님 이번에 이 교육에 처음 들어오셨죠? 예. 네. 그렇죠. 사장님의 노후는 어디 몇 점 정도 돼요? 아이고. 에? 1점. 아, 1점. 또. 네. 서정수 형이. 2점. 나 4점이다. 이재열 총장님 몇 점? 5점. 야, 준비 많이 됐다. 우리 안강호 본부장님 몇 점? 4점. 아, 나 1점이라니까. 난 아직 1점이야. 예? 자, 넘어갈게요. 당신이 현재 원하는 보수를 받고 있는가요? 누가 할까? 유재신 사장님. 몇 점? 1점. 2점? 1점. 네. 우리 김어미 국장님. 1점? 그 노트 가져온 사람들 체크하세요. 네, 노트 가져온 사람들 체크 하나씩 체크해 가자니까. 네.
우리 아들 몇 점? 1점? 만족이 좀 적네요. 네. 우리 노아 국장이 2점. 야, 3점 이상은 별로 안 넘어가는가 봐. 네? 우리 사장님 몇 점 돼요? 네. 1점? 네. 기록했나요? 네. 당신의 건강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충분히 쓰는가요? 누가 발표할까? 우리 한명수 사장님? 네. 1점? 아, 이게 내가 써보니까 1, 2점을 잘 못 넘어가더라고. 나도 써봤어, 이거를. 예? 우리 사장님 오늘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몇 점? 3번에 몇 점? 예. 아이고. 1점. 우리 장애란 총장이? 건강을 위해서 비용을 충분히 쓰고 계시나? 내가 봤을 때는 4점 정도는 안 될까? 그러니까 비용이잖아요, 비용. 그죠? 자, 가족과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있는가? 이건 누가 발표해 볼까요? 우리 사장님? 예, 예. 몇 점? 1점.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재수 국장이 몇 점? 1점. 내가 보기에는 한창 지금 일할 때라. 네. 나는 몇 점일까? 에이, 나도 아직 일할 때야. 나 한 2점밖에 안 될 것 같아. 에? 1점에서 5점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한 2점도 많지 않나? 예. 아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적 지원을 하고 있는가?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0점 하지 말라고 그래도 1부터 있어. 다행히. 그죠? 다행히 1부터 있어가지고, 아유, 1이라도 짚을 수 있어서 천만 다행이야. 예? 우리 고재인 국장님 몇 점 될까? 그 부분에서? 그래. 다행이다. 1점이라도 찍을 수 있어서. 자, 뭘 한번 해볼까요? 자, 미래를 위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가? 야, 얘는 뭐 애템이 한다 그러면 뭐 거의 그 서준사님 몇 점? 5점. 여기만 5점이 될겠네. 그죠? 아, 뭐 사회적 약자를 돕는데 시간을, 이것도 거의 1점들 갖고, 당신의 환경 문제를 위해 어떠한 실천을 하고 있는가? 이재열 총장님 뭐야?
당신의 환경 문제를 위해 어떠한 실천을 하고 있는가? 2점? 네. 3점은 돼야 되는데 1점이야? 애터미를 쓰면 환경 문제 때문에 예. 나보다가 타인을 위해 배려하는 행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아, 이거 누가 해볼까? 이현이 팀, 이현우 국장이 몇 점? 어, 인정한다. 노예자 팀장님 몇 점? 2점. 네. 서숙자 국장님 2점. 오, 김은미 국장 1점? 2점. 아, 그래서 조금 나왔다.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몇 페이지까지 하면 돼? 결단까지 하셔야 되니까 시간 분배하시고 갈게요. 아, 결단까지. 아유. 그러네. 자, 요거 한 번만 더 넘어갈게요. 현재 생활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누가 발표해봐. 이것도 점수로 매겨야 되나? 네? 이것도 점수로 매겨야 되는 거야? 본인의 생각을 쓰는 거래. 현재 생활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90% 이상?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은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자체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 꿈을 꾸고 있는 것만 해도 나는 괜찮다. 응? 이거 다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작성해봐야 된다고. 교육이 끝나면 한 단계씩 뭐야? 실제로 오늘 강의 끝나면 이 스폰서 파트너들 앉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작성도 좀 하고, 응? 하나씩 짚어갖고 이렇게 해보시고 또. 우리 고고 세일즈 마스터 영상 또 들어보시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냥 노트들은 다 사놓고 활용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금요일날 여기 나와서 그죠? 스폰서 파트너 간의 교육이 끝나면 에? 다시 한 30분 정도 같이 앉아가지고 좀 작성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에? 이거를 다 작성해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계속 나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럴까?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죠?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하고 에? 그래서 내 혼자 안 되니까 같이 자꾸 해보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죠? 예. 다음 주 우리 수요일 날도, 자장격지, 예. 우리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서 많은 준비들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서, 좀 개개인이 전부 다 뭐야? 장수가 되자. 근데 거기에 리더들이고 뭐 직급자고 뭐 없이 전부 다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직급자들도 다 참석해라. 예? 그래서 같이 어느 팀에 같이 들어가 갖고 같이 발표도 하고
예? 예, 같이 좀 하게끔 이번에 이제 그렇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어, 그렇게 다들 참석해서 이번에 한번 내가 제대로 리더로서 자장직지할 수 있는 장수로서 멋지게 거듭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 50명으로 카트가 돼 있어요. 50명 안에 들어오셔야 돼. 아니면 8월 달 이후에 다시 교육을 해야 돼. 그거를. 그만큼 8월 맞죠? 그죠? 예. 좀 주가 좀 많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신청하시기 바랄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하라 그래 가지고. 자, 요거는 예, 여러분들이 사업에 일단 들어왔으면 일단은 결단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죠? 결단하고 들어왔는데 나는 매일매일 뭔가를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예? 항상 우리는 있잖아요. 부자가 되는 길에는 항상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부자가 못 되게 만들어요. 아주 작은 데 걸려가지고 한 발도 못 나가고 있어.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작은 돌부리에 걸려서 여러 번 있었죠.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던 사람이 다단계 판에 뛰어들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여기 왔을 때는 장애물이 없겠어요. 그죠? 나 자신부터 장애물이야. 에? 내가 왜 이러고 있어?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마다 뭐야? 한 발씩 내가 더 앞으로 내딛어야 되는데 뒤로 후퇴하는 경우가 많죠. 이러면 사업이 안 된다는 게. 이미 내 꿈과 목표가 정해졌고 내가 결단하고 들어왔으면 내가 앞으로 모든 것들을 나의 장애물, 그죠? 이런 일도 생겨요. 스폰서 파트너의 갈등에 의해 가지고 내 꿈과 목표를 다 망가뜨리는 경우, 그죠? 이 사업은 내 사업이야.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는데 단지 스폰서의 호일러, 시스템의 호일러를 써서 또 이런 교육으로 통해서 내가 성장하면서 내가 리더로서 내 그룹을 잘 이끌어 나가는 내가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사소한 일에 나를 포기하고 내 꿈도 접고 내가 봤을 때는 황금줄 황금 라인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자리가 황금줄이고 황금하는 자리 황금 알을 낳는 그 포금 자리인 것 같아. 예?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그죠? 예. 거기에 내가 속해서 내가 한 발 좀 물러설 줄 아는 이런 사업자가 되면 모두 다 성공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소한 것들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또 나의 자존심 때문에 이런 걸 내려놓지 못해갖고 성공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 우리는 앞으로 자장격지 속에서 또 고세일즈 마스터 강의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결단하는 것도 이 안에 다 잘 써놨어요. 이거 뭐 다 읽어가기는 그렇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참 결단하기 힘들어요. 저 오늘 산에 못 갔다 왔거든요. 도저히 힘들어서 못 가겠다. 이거를 딱 일어나면 나 간다 이러고 양말 딱 신으면 가요. 근데 그 양말을 못 신어. 신기하죠? 그 양말을 못 신는다니까. 양말만 딱 신으면 딱 출발을 해. 근데 그 양말을 못 신는 이유는 뭐야? 눌러갖고 나 피곤하다 힘들다. 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출근 시간도 잘 지켜요. 9시 반이면 여기 딱 와 있어요.
예. 아마 거의 9시 반 전에 거의 나올 거예요. 좀 쉬고 싶어. 너무 힘들어. 몸이 힘들어, 몸이. 예? 좀 날씬해진 것 같아요? 똑같아? 아, 지금 만두 잔뜩 먹고 와서 배가 좀 나왔지. 예? 지난번에도 내가 4kg 뺐고요. 지금도 4kg 빠졌어요. 예. 매일 산에 다니고. 정말 성공하는 만큼 산에 다니는 게 힘들어.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뭔가 하지 않으면 절대로 뭔 일을 크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살을 빼야겠다. 제 살 빼는 게 10kg가 목표인데 4kg, 5kg까지는 빼봤는데 10kg까지 가지 못했어. 그건 하다 그만하고 하다 그만하고 그래요. 예? 남들처럼 다이어트 해갖고 뭐 다이어트 몰래 해갖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시큰 먹고 시큰 운동하고 이렇게 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업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죠? 내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 목표를 정했으면 그죠? 결단할 거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주변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주변 정리가. 예. 지출 나가는 것도 줄여야 되고요. 그런 결단이 서야 되는 거예요. 보험 연결되어 있으면 웬만한 거는 막 정리하고 필요한 거 한두 개만 놓고 예? 이런 주변 정리가 좀 돼야 돼요. 신랑이 반대하면 신랑 내 쫓고 나 열심히 하고 예? 그죠? 그런 게 다 결단이잖아요. 이 반대, 내가 성공하는데 반대가 더 많다니까. 여러분들 성공하는 데는 반드시 여러분들 발목 잡는 작은 거든 큰 거든 반드시 세 번에 부딪힐 거예요. 그때 절대로 뒤로 빠꾸 하지 말고 앞으로만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공해요. 근데 그걸 못 넘어. 거기에 못 넘어. 거기 못 넘으니까 전부 다 뭐야?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야, 계속. 계속 그렇게 똑같이 사는 거야. 반드시 그건 넘어서야 되는 거야. 반드시 그럴 일이 여러분들한테 세 번은 올 거예요. 네.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해요. 네. 그래서 그걸 넘구는 사람들은 세 번의 구호비를 넘어가는 사람들은 뭐야? 다 성공한다. 아, 이게 그건가? 이렇게 일하시면서 아, 이게 나한테 부자로 못 가게 만드는 자그마한 돌이었나?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봐요. 가면서 무엇이 나한테 그런 것들이 오는지. 그죠? 그러면 아, 알고 넘어서는 거하고 그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싫어서 그냥 포기하고 네? 한 발 물러서고. 게리 결단은요 우리 팀원에 들어왔어도 여러분들 결단을 해 주셔야 돼요. 네. 나는 이 팀에 나는 정말 봉사하는 그죠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팀에서 내가 맨날 속색이는 사람 나 때문에 뭐야? 사업이 안 되는 이런 게 하면 안 돼요. 아니 미꾸라지 한마디가 온 그 저기 뭐야 또랑을 그냥 구중물로 만들듯이 그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그 팀에 내가 쓸모있는 사람 그죠? 나로 인해서 열정이 떨어지게 만들자고 나로 인해서 뭐야? 열정이 뻗치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게 이번에 자장객기 세미나에서도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예.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스피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번에 멋지게 한번 여러분들을 배우게끔 그러니까 내가 말 한마디 내 스피치 한마디 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열정 떨어지게 만들고 사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아마 이번 교육으로 통해서도 많이 잡아지지 않을까. 예? 그래서 팀원이 함께 해야 되고, 그죠? 팀원들이 전부 다 성공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내가 나고자가 되지 않는 그런 사업자가 되고, 내가 미꾸라지처럼 온 동네를 구중물로 만드는 그런 사업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죠? 그 다음에 품앗이하는 마음으로. 그 품앗이하는 마음은 되게 참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는 못 심는데 남의 집 못 심어주고 그 집이 우리 집 못 심어주고 막 이랬잖아요. 예? 저 그거 많이 했어요, 품앗이. 이렇게 내가 그 품앗이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아니 내 필요할 때만 있고 형제 라인들이 필요할 때는 내가 없어. 내가 없어. 내 필요할 때만 있어.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룹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본인들 역시도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이 그룹 전체 내 좌우의 좌측 우측을 함께 모여서 서로 윙윙하는 그런 팀이 아니고 각자가 하는 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누가 만드냐면 내가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걸 처음부터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안 보이는 그런 사업자가 반드시 돼야 되고, 이 센터에서도 뭐야? 내가 하나가 반드시 이 자리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용광로가 되고 그 용광로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함께 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흩어지면 죽는다. 같이 함께 하면 같이 산다. 그래서 내 머리 하나가 엄청난 힘이 되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는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나 다 뭐야? 모든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꺼내서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걸 꺼내서기 위해서 뭐야? 교육으로 통해서, 그죠? 옆 사람의 에너지를 통해서, 옆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그죠? 내가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작은 거인을 내 스스로가 꺼내쓸 수 있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이 아닐까? 그죠? 모두 다 훌륭한 사람들이라니까. 누가 하나 나무랄 데가 없다니까. 근데 내 생각, 내 말 이런 것들이 잘못 전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성공하지 않고 부정적으로만 계속 가서 파트너를 잃는, 또 소비자를 잃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긍정적인 사람, 멋진 사람, 그죠? 훌륭한 것보다는 내가 팀에서 참 멋진 사람, 내가 팀에서도 공헌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강의인데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라 그랬으면 더 멋지게, 더 열정을 뻗치고 막 신나게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좀 이 틀을 가지고 좀 얘기하려 하니까 제가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만큼 하면 못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했다. 저는 이제 마치도록 하고 스피치 한 두 명 정도 듣고 마칠게요. 괜찮겠죠? 네. 자, 수고했습니다. 네, 꿈과 결단에 대해서 성공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해주신 변인성 단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이제 꿈과 목표 결단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제 이런 오늘 강의를 듣고 혹시 결단 스피치 하실 분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손 드시는 분께서 가장 먼저 빨리 성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스피치 해주실 분, 네,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네,
제가 사회자의 권한으로 첫 번째 순서를 뽑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만약 지원을 없으시다면 우리 단장님께서 선정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스피치 해주실 분은 네, 또 6월에 중국에 가시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시죠. 네, 장세희 팀장님 모시고 결단 스피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세희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분당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장세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결의 결단과 이제 꿈과 목표 설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6월 8일 날 중국으로 이제 들어갈 예정이에요. 8일 날 들어갔다가 29일 날 해서 돌아오는데 일단 중국으로 들어가서 세일즈 마스터를 거기서도 찍고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와서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마무리로 세일즈 마스터를 또 한 번 더 찍고 그리고 7월에 마지막으로 한 다음에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연속으로 5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3번만 더 하고 나면 오토 판매사인데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가서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제 파트너 사장님들을 오토 판매사 일단은 아니면은 최소 세미 오토라도 이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저는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가서도 제가 더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 그리고 소비자 사장님들을 구축해 올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곧 오토 판매사 배지를 다시 네, 장세희 팀장님 중국에서도 큰 성과 이루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두 번째 순서로 네, 첫 번째에는 차마 손을 못 들었지만 두 번째 순서로 스피치 하시겠다는 분 네, 서정수 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고 자주 마이크를 잡으면 예, 리더가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제 스스로 예, 자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결의 결단은 앞에서 장세희 국장님 해주셨고요. 저는 꿈에 대해서 제 꿈을 밝히고 싶어요. 제가 이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 저희가 8단계 성공에서는 꿈이잖아요. 그래서 꿈이 명확히 설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긴 저희는 이제 드림북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요. 이거는 제가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예, 이렇게 정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지금 아파트에 살지만 예, 광교에 타운하우스. 예, 그래서 저는 집에 대한 꿈이 굉장히 이제 첫 번째로 커요. 왜냐하면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좋은 집에서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친정에서 그 이태원에서 아주 그 주택에서만 살아봐가지고 아파트가 체질이 안 맞아요. 그리고 감기도 잘 걸리고 그래서 저는 주택에 예, 제가 설계를 해서 예, 집을 지어서 살고 싶은 그게 이제 그림북 첫 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주방에 집 중에서 이제 제일 가장 꾸미고 싶은 곳이 주방입니다. 예, 요리를 제가 조금 해요. 예, 친정엄마 닮아서. 그래서 주방에서 제가 보내는 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방 설계를 제가 저 나름대로에 예, 해보고 싶고요. 빨리빨리 넘길게요. 그리고 저만의 이제 그 서재나 예, 저만의 공간, 휴식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블루칼라를 좋아해요. 애터미하고 너무 잘 맞죠. 예, 그래서 저만의 공간으로 이런 휴식 공간을 만들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88년 면허를 땄는데 제가 첫 번째 이제 그 페라리 예, 누구처럼 뭐 빨간 스포츠카를 하고 저는 10년 전부터 이미 예, 이정희 본부장님한테도 발표를 했어요. 제가 애터미 만나기 전에 페라리 오픈카를 빨간 차를 뽑아서 목에다가 머플러를 감고 예, 쫙 고속도로를 질주를 하고 싶어요. 머리는 백발에 이제 10년 후에 염색을 안 하고 예, 하얗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여기 이제 싱가포르 골프 여행이 있는데 제가 2007년도에 바탐에 이제 그 27호 골프장을 갔다 왔어요. 파3가 훅이 나면은 그 모래사장 바닷가 거기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예, 바다를 끼고 홀을 돌 수 있는 그런 곳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골프 여행 하고 싶고요. 저희 단장님이랑 또 같이 이렇게 라운딩 너무 하고 싶어요. 작년에 울진에서 했는데 올해는 이틀을
하고 싶다. 작년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고요. 성공자들이랑 파트너들이랑 꼭 이렇게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 리조트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고요. 예, 제주도에서 1년 살기. 예, 그런 1년 살기가 끝나면 우리나라 각 지역을 돌면서 한 달 살기 꼭 해보고 싶어요. 로얄 가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도우미 아줌마가 예, 제가 원하는 식단으로 싹싹 서비스를 음식을 받고 싶은 하루는 양식, 하루는 중식, 하루는 한식 그런 식으로 예, 제 손으로 음식을 안 해 먹고 예, 그렇게 하고 저기 여기에다는 I can do it 예, 할 수 있고 저는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반드시 이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친정 아버지로부터 수표를 돌아가시기 전에 2억을 받았어요. 엄마 모시는 그걸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카피를 해서 항상 내 통장에는 얼마를 꺼내서 쓰든 잔고가 2억 이상 남도록 그래서 예, 드림북으로 했고요. 그리고 임영웅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미치도록 좋아해요. 정말. 예. 임영웅 예, 미스터 트롯 1호. 그래서 임영웅 어머니 그 집에 반찬을 갖고 제가 임영웅 먹게 하려고 예,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문 닫았더라고요. 미용실이. 예, 그래서 임영웅 콘서트를 빠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예, 보석도 굉장히 좋아하죠. 임페리얼 가면 제가 예, 2억짜리 예, 목걸이를 할 겁니다. 그리고 명품백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인생 시나리오를 옛날부터 써왔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변하는 것도 있는데요.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계속 수정해 가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부자들의 필터 독서 예, 이거는 다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열정을 가져라. 제가 이거 거의 열정이 떨어지면은 이걸 읽어봐요. 그래서 아마 열정이 아이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징기스칸 시도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고 또 여러분들 성공의 지름길 예, 이거는 저의 이제 항상 예, 제가 제 나름대로 제 스스로의 멘토가 돼서 예, 드림북을 다운이 될 때 이거를 굉장히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펼쳐봐요. 그러면 꿈이 진짜 생생하게 그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꿈을 다 이뤄서 임페리얼 꼭 가시다! 네, 정말 구체적인 꿈과 목표에 대해서 밝혀주셨습니다. 네, 애터미 성공을 통해서 반드시 그 꿈과 목표 이루시라고 우리 서정수 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탑 GSMC 1주차를 마무리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꼭 GSMC 학습 노트 지참하셔서 네, 가져오셔서 강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돌아가는 시간에도 여기서 그냥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이제 스텝 1과 스텝 2에 나와 있는 다양한 것들 꼭 작성해 보시면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